근데 그분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사연자분. 그분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뭔가 약간 자기는 얼마나 답답하겠니? 남자친구는 씨발 되도 않는 공무원 준비한다고 주접떨고 있지. 맨날 가면은 씨발 합격도 못하고 병신짓거리만 하지. 데이트 비용은 씨발 내가 뭐 회사 다니면서 씨발 내가 돈번 돈으로 그 씨발 밥 처먹고 있는 것만으로 막 숟가락으로 주둥이 막 쫙쫙 찢어버리고 싶을 것 같아. 젓가락으로 막 이까 아가리 이렇게 갖다 대라면서 막. 어 씨발 지금 합격도 못하고 지금 밥이 넘어가냐. 어우 나 지금 열받아가 지금 얼굴 빨개진 거 봐. 얘넌 지금 내가 지금 뼈 빠지게 일한 돈으로 씨발 지금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어? 넌 삼시세끼 라면이나 처먹어 그러면서 씨발 하루 종일 라면만 먹을 거야. 어우 내가 다 열받아.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할 수가 없어. 스트레스 받아. 말해 뭐해 씹새끼 PC방만 가봐. 방구석에 씨발 하루 종일 라면만 쳐놓으면서 나오지도 못하게 할 거야. 얘넌 그리고 이거 씨발 새끼 각서 쓰라면서. 너 만약에 공무원 되고 나 버리지? 얘너 각서 써. 이거 씹새끼 너 이거 법적으로 내가 걸고 넘어질 거라면서. 열받아. 공무원 돼서 씹새끼 나 버리면은 나그 새끼 나 피켓 들고 걔 공무원 한데 가가지고 1인 시위 할 거야. 열받아. 밥이나 먹어야지. 뭐야? 맛있어. 너무 맛있다. 잘 있겠다. 말해 뭐해? 피켓 들고 1인 시위 할 거야. 이 씹새끼는 가만히 냅두지 못한다면서. 어머, 김치우동 맛있다. 어머나. 전자녀 10개 붙었는데 지금 안 떠. 뭐 마트에 갔나 봐. 근데 지금 안 뜨던데? 맛있다. 여러분, 김치 우동 드세요. 웬만하면 여러분 배달 음식 다 맛있지 않아? 여러분, 김치우동 시켜 드세요. 개맛있어요. 그리고 팩 도착하신 분들 한번 써보세요. 좋아요. 나도 10박스 쟁여놨는데 날안 왔어. 배달비 받으면서 최소 금액 맞추기 존나 짜증나. 어때 언니? 저 지금 55kg.
근데 박스당 5만원 10개에. 아, 인스타에 올렸어? 못 봤어. 이마 광치는 교? 뭐라는 거야? 키 168. 맛있다. 이게 내가 옆에 이제 새로운 채팅창을 켜놔가지고 이게 표시되는 채팅, 표시되지 않는 채팅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키 물어봤잖아. 근데 여기다가 네가 알아서 뭐하게 허드레려나 이지랄. 아, 지원님 밥 먹고 있잖아. 밥 먹고 좀더 해야죠. 이거? 다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선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언니 뭔가 묘한 매력이 있어요. 다들 처음 그렇게 시작해. 다들 처음에 묘한 매력 때문에 날 보기 시작했지. 마스크팩 저희 쇼핑몰 홈페이지 가면은 낮장으로 살수 있어요. 낮장으로. 근데 공구태처럼 증정은 해주진 않아요. 낮장으로 살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공구태처럼 무배는 아니고 몇장 사야 무배고, 그리고 이제 상품은 없어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클린 24 공고하거든요. 숙변 제거 음료수인데 진짜 효과 쩔어요. 효과 쩔어. 잠깐만, 나 선풍기를 가져올게. 아, 씨발 더워가지고 안 돼. 너무나. 정상님 슈퍼 채팅 12,000원 감사합니다. 예쁜 진아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맛점하세요. 어머, 정상아, 고마워. 어머, 정상이도 옛날에 내 정모 왔다는데? 어머, 정상아, 너 옛날에 오지 않았었어? 정상아, 옛날에 왔었지? 그 정상이가 맞다면 잘생겼어. 클린 24가 약간 사과 맛이거든, 사과 맛? 근데 진짜 효과 쩔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배가 인위적으로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 이게 내가 이 선풍기를 산 이유가 뭐냐면 소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샀어. 들어오냐? 정상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응고짜야 빨리 좀 공부해줘. 나 변기에 앉아있는데 응가 안 나와. 알았어. 들어오냐? 왜 하필 거기 앉아있는 거야? 근데 진짜 여러분, 클린 24는 내가 주변에 지인들한테도 알려줬거든. 근데 진짜 효과 쩐다고 난리도 아니야. 그냥 물르듯이 막 나와. 월요일날 사면 당일 배송은 아니고 공고 3일 동안 하고 수요일날 끝나면 수요일부터 배송 나가요. 이거 봐. 클린24 진짜 먹어본 사람들 여기다가 후기 좀 한번 남겨주면 안 돼?
부러운 위출산만. 공구 가격은 인스타에 올라오니까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근데 진짜 클린24 먹은 날은 웬만하면은 집 밖에 안 나가시는 게 좋아요. 어머, 여기 무슨 내가 다 알바 심어놓은 것 같잖아. 금액대 지금 물어볼까? 어, 예뻐지나 해서 공부해요. 물어봤어, 제가. 어머, 여기 뭔가 내가 알바 심어놓은 것 같아. 잘한다. 이따 월급 줄게, 내가. 이따가 당일 페이 지급해드리겠어요. 잘해, 잘해. 어머, 진짜야. 어머, 에비추님 의료지원 갔다 왔어? 어머! 멋있다. 어머, 에비추님 코로나 때문에 거기 갔다 왔대. 의료지원. 너무 멋있다. 변비 없는 사람도 효과 있어. 변비 있는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너무 멋있다. 아씨, 먹으려고 그러니까 채팅창도 씹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멋있다. 어, 자가격리까지. 어, 요즘에 진짜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야. 맞아. 이 말이 딱 맞아. 연달아 먹지 말고 3, 4일 간격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 효과 엄청 많이 봐. 어머나. 간호사 쌤도 내 팬이었어? 근데 나도 약국에서 사먹는 그런 숙변 음료수는 별로 효과가 없거든? 어머! 어머, 추자의 나방, 그 언니가 간호사라고? 친구라고? 그럼 둘이 그 의료지원 가서 알게 된 거예요? 예비추님이랑? 어머, 멋있다. 어머, 뒤집어 준다. 어머, 나 추자의 나방님 몇 번 봤는데. 와, 얘 아직 살아있네. 그럼 뒤지네, 개새끼야. 오, 너무 신기하다. 오, 진짜 신기하긴 하다. 오. 멋있다, 멋있어. 형 이뻐요, 그런다. 고마워. 형이 만져줄까? 응? 5959에 형이 만져줘? 이쁜 형이 만져줄까? 어머, 미안해. 와이프 있어. 어머, 미안해요. 어머, 죄송합니다. 유부남이네. 어머, 죄송해요.
알았어.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지 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 앞서지 마. 지겨워. 우동 맛있어. 고니는 어제 술 처먹고 지금 뻗었어. 말목 가정에 충실하세요. 꽃자 언니 어제 나리 언니 봤는데 엄청 예뻐졌던데 뭐한 거야? 그럼 나리한테 어제 물어보면 되지. 왜 안 물어봤어? 어제 나리 봤을 때 물어보면 됐겠네. 날이 이것저것 했을 걸 나도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눈 했을 걸? 눈 했는데 거기 진짜 잘한다 그러던데. 요즘 다 눈 거기서 하던데. 눈 진짜 잘 됐대. 요즘 눈 거기 진짜 잘한대. IQ 성우니까 거기 눈 요즘 미쳤대. 어, 그건 밥 안 먹어. 쟤 숙취 있어, 숙취. 거기 요즘 난리 났대. IQ 성우니까 잘한다고 소문났대. 주변에 진짜 트랜젠더 다 거기서 눈 했어. 거기서 한 사람이 내 주변에 한 4명? 응, IQ 눈 진짜 잘한대. 다 잘됐어. 다 만족한다니까. 나한테도 하라 그러던데. 맛있다. 거기 진짜 요즘 트랜젠더들이 엄청 많이 가. 아, 체리미도 다음 주에 간대? 그래, 진짜 잘 됐네. 나도 눈이나 해볼까? 눈을 하면 좀 바뀌려나, 얼굴이? 어우, 얘. 코로나 터지고 성형외과들이 논화 때잖아. 돈 빗자루로 쓸어 담는데. 눈 밑지방자 배치 어제 시야 IQ에서 했던데. 시야 알죠? 시야 거기 IQ에서 했던데. 나도 할까? 나 눈만 할까? 눈? 나 지금 쌍꺼풀 라인 찝은 거거든? 절개로 바꿀까? 어, 성대수술 부작용으로 목소리 이상한 사람들 많아. 그치, 살짝 내리면 이쁠 것 같기도. 여기까지 내릴까? 여기까지 내릴까? 왜? 여기까지 내리면 순해 보이겠지. 성대수술 부작용 많아요. 그 죽일 때까지 목에다가 주사 맞아야 된다는 말도 있던데.
무서워. 부작용으로 목소리에서 쇳소리나 쇳소리. 아, 약간 이런 맑고 경쾌한 음이 아니고 쇳소리. 그 다음 큰 소리를 못 내. 목소리 수술한 사람들의 특징. 소리 질러도 소리가 먹먹해. 그러니까 먹어 들어가는 소리? 그리고 목소리에서 쇳소리 나고.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은 잘 돼. 맞아. 우동 컴. 너 어제 술 더 마셨으면 큰일 날 뻔했지? 지랄하네. 다크서클도 눈밑지방자 배치 수술이에요 그러는데, 눈밑지방자 배치 하면은 다크서클은 잘 안 사라지는 것 같아. 그치? 어머! 이 주키가 내 얼굴에 포인트를 따가라. 밑트임이랑 입술 올리면 게이플들. 어, 역시 네가 내 얼굴에 포인트를 따가는구나, 주키야. 안목 있어? 안목 있어, 안목 있어. 어, 세상에. 어? 내 단점들을 어쩜 그렇게 딱 캐치를 하니? 안목 있어, 안목 있어. 코끝을 왜 내려? 이 정도면 뭐 떡떡 나가자빠지지. 얼굴이 더 동안되고 안목 있다 얘. 어머 세상에, 너 직업이 뭐니? 응? 얘 너 직업이 뭐야? 어머 안목 있다 얘. 나 이미 입꼬리 수술했어, 찌니커무나. 어머, 주키미, 직업이 뭐야? 어, 역시. 내가 항상 포토샵 할 때 건드리는 데가 이게 여기. 여기 이렇게 줄이거든. 그럼 나 양악하면 효과가 뒤집어진다는 거네, 주키님? 그치? 주키님, 나 그럼 양악하면 효과가 뒤집어진다는 거야? 포토샵 해야 돼. 아니, 양악하면 여기 중안부 줄어들잖아. 주키님한테 물어보잖아. 어, 무술이더라. 앞서지 마. 주키한테 물어봤잖아. 어, 대답을 안 해. 어머, 나 양악은 예삐님처럼 똑같이 되고 꽃자님 개성 가지고 관련 밑에 입걸. 오, 역시.